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이 책 나왔네요. 나왔다고. 네, 이 책. 예. 네? 이 책을 이제 드디어 다 읽었는데 재밌어요. 아, 무슨 책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궁금하실걸요? 아니, 앞에 제목 뜨잖아. 아, 제목 뜨는구나. 아. 조선의 제목 비밀 이렇게 시작할까? 그럴까요? 그래. 아, 그것도 안 되지. 조선의 생태환경사죠? 예, 네. 조선의 생태환경사라는 책이고요. 김동진 님이 지으셨네요? 예, 저는 뭐 조선 들어갔으니까 뭐 국산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굉장히 독특한 역사책이었어요. 조금은 이제 국사책 읽는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신기한 서술 방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역사책이었고요. 이게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2017년 언제더라? 2017년에 2월 달인가? 뭐 그때쯤에 1쇄가 나왔던 걸로 제가 2월 달에 나왔고요. 5쇄까지 이미 나왔어요. 나왔네. 그러니까 되게 잘 팔린 책인 거죠. 어느 정도 좀 팔리는 책인데. 베스트셀러 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인문학 책이 5세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찍었는데 이거. 푸른 역사 이분들 이걸로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운영됐겠습니다. 이 출판사 꽤 많은 책들을 찍어내고 있는 출판사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뭐 조선 풍속사 역사 관련된 책들을 아무래도 이게 역사 전문 출판사인가? 그러네요. 딱 보니까 이름도 푸른 역사잖아요. 출판사가 이게 푸른 역사가 푸른 역사 아카데미하고 같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겠죠. 푸른 역사 아카데미라고 하면 여기 푸른 역사 아카데미는 사실 역사 쪽 그러니까 역사 쪽 때문에 이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단체거든요. 집단이랜다. 그런 단체인데. 그래서 막 거기서 보면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거기서 뭐 라틴어 강의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책은 좀 약간 역사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역사 자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각을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미시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어오죠? 네, 미시사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미시사 관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화사 문화사 관련된 쪽의 얘기가 가장 많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요게 문화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화사 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약간 과학적인 내용도 좀 있고 환경은 원래 그래요. 응. 그래서 되게 환경은 융합적인 학문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딱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독특하다 하는 게 이제 약간 첫 번째 저는 처음에 그 호랑이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은 호랑이가 나와야 책이 팔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호랑이 얘기 때문에 호랑이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얘기들을 끌어내 이렇게 다른 얘기를 그 뒤에다 붙여 나가는데 네. 호랑이 얘기는 미끼구나라고 믿기죠. 생각을 했는데 미끼지만 이게 상당히 이게 뒤로 가다 보니까 의미가 굉장히 강한 큰 거예요. 호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어떤 정책에다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굉장히 것 같아요. 네, 호랑이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관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호랑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호랑이가 개체수가 없어지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에 뭐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미 조선 후기부터 호랑이는 멸종돼가고 있었어요. 하도 많이 잡아갖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조선 후기 때부터 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조선 내부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호랑이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피와 표피. 그러니까 호랑이의 저기 범의 가죽과 그다음에 표범의 가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호랑이 가죽은 쓸 데가 별로 없대요. 너무 거칠고 두꺼워가지고 호랑이 가죽은 표범이죠, 표범. 쓸 데가 별로 없고 표범의 가죽을 대부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호랑이랑 표범을 세 마리씩 각 고을마다 세 마리씩 무조건 이제 잡아서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그 가죽이 쓰려고 그 가죽을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호랑이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 가죽을 심지어는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보내면 알았어 그러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면 또그 저거를. 고을에서는 그걸 고 쟁여놨다가 다음에 또 갔다 오고 원래 뭐저 정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호랑이 가죽에다가 이제 도장 이거 찍죠. 도장 도장 찍어서 찍어야지. 도장 찍어갖고 이거 검사 필 이런 거 해갖고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걸 느끼고는 와이 책은 그러니까 읽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해. 너희가 미시사적으로 좀 뭔가를 접근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예, 자료를 너무 많이 쓰 뒤에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인데, 난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국산의 수준이 높아지고 아마 있다는 걸 상징하는 사피엔스도 거죠. 이거보다 아, 그것도 하긴 뭐그 사람이야. 아니 전 사피엔스 높게 평가 안 하는 편인데 이 뒤에 보면은 주석으로 달아놓은 책들의 이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참고 문헌이 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거의 뭐이책 하나 저는 이게 그래갖고 필생의 이 역자. 뒤에 거를 보면서 이거 박사 논문으로 썼던 거를 책으로 냈나 이런 생각이 아, 들 그렇죠. 정도로 자기의 연구 논문들과 강의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의록을 정리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호랑이는 사실은 논문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역사에서 호랑이에 대한 주제론 되게 단골 주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소. 그래서 호랑이 다음에 소 이렇게 나왔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랑이하고 소의 얘기를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농지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요. 농지를 늘려야 되는데 호랑이가 있으면 못 농지를 늘리잖아요. 늘려야 되는데 호랑이가 있어도 못 늘리니까 이게 처음에 딱 맞물리는 호랑이 거지. 얘기를 하면서 호랑이 호환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호랑이의 영역에 들어가고 호랑이들이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영역이 겹쳐서 호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쵸. 있어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그 영역 자체가 아예 분리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할 때만 호랑이가 그 동선에 겹치는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벼농사들을 쭉 하기 시작하면서 경작지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경작지를 위해서 땅을 늘리게 되고 결국 마을 쪽에 호랑이의 영지가 홍정 그 땅이 그렇게 겹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시대까지는 호랑이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고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었다고 하면 이제 조선시대부터는 그렇게 해서 호랑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벼슬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호랑이 잡는 사람들 차코갑사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호랑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약간 이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거시생태라고 해서 이제 야생동물과 가축 그래서 범과 표범의 땅 이게 1장이고 그다음 우력대폭발이라 그래서 이제 발굽 달린 동물들 사슴 물소 뭐 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 있고 그렇죠. 활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다음에 뿔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들어가면 농지 개간에서 첨방과 화전 그러니까 물 막아갖고 만드는 농지랑 화전 얘기하면서 1장이 시기별 경작지의 입지와 환경이고 2장이 무너미 땅과 첨방 그다음에 3장이 본격적인 화전 개발이 되고요. 3부로 넘어가면 산림 천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숲의 변화 1장이 숲의 변화 2장이 사람과 숲 3장이 천택과 어량 물고기 잡는 거 그리고 4부가 미시생태라고 그래가지고 미생물 군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식초 나오고. 식초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간장 고추장. 고추장 얘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염병 얘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생태계의 변화들이 조선의 역사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양법이 몇 장에서 다뤄지죠? 이양법 얘기가 안 나와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양법 얘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양법이 이거 나와야죠. 쟁기 말씀하시는 건지는 아니요, 모르겠는데 모내기. 그러니까 이 모내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 얘기도 저는 약간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소가 그 물소하고의 교배에서 나타난 소라면서요. 예, 이게 그리고서는 400종 넘게 있었어요. 저기 그 자체가. 다양성도 굉장히 얼룩소 다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았고, 흑우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대는데. 그러니까 아. 그 소가 오키나와에서 물소를 들여와가지고 예. 그걸 교배시킨 다음에 그 종들도 되게 많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의 소가 굉장히 예, 400종. 좋았다는 예. 거예요. 검은 소. 일제 애들이 다 갖고 간 거예요, 그거를. 몸집도 일본 굉장히 애들이. 크고 그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여기서 막 되게 감탄하면서 얘기를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를 보면서 막와 몸도 크고 몸도 날렵하고 막 이렇게 쟁기질 쟁기를 잘하고 잘하고 맛있고 아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 와규가 맛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소를 갖고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나 그 호랑이 소도 있었어요. 예. 그런 소의 종류 자체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지금은 사실 그게 정말 누렇지 많이 없죠. 갑자기.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소 얘기를 하기 전에 사슴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슴이 우리나라에 사슴 되게 많았대요. 사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피엔스 같은 데서 설명하는 걸로 치면 인간이 들어가서 그걸 마치 다 잡아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역사 서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슴들은 사람들이 물론 사냥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던 사슴들이 없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군사작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군사 훈련하느라고 네. 사슴몰이 훈련해가지고 사슴 몰아갖고 죽이는 훈련을 하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사슴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슴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거리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사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체하기 시작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대체되는 것들이 이제 벼농사 쪽이 그쪽에서 대체되는 식량에다가 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백질 공급원이 사슴에서 바뀌었다. 예. 이게 이제 왕이 사냥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슴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왕이 사냥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군사훈련을.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니까 이제 병사들도 이제 배치되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연산군 같은 경우는 많이 했겠죠. 그걸 어, 사슴을 거의 뭐 그러니까 맨날 했겠지, 원래는 걔는. 사슴몰이 군대에다가 사슴을 넘겨줘야 되는데 얘는 자기 이렇게 앞마당에다가 사슴 풀어놓고 사슴 이거 사냥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또막그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 기록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불만 있죠. 불만이 굉장히 예. 커졌다는 얘기가 여기 배고픈데.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번에 들어가서 농지 개간을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농지 개간 때문에 이 범과 혹은 어떤 야생 동물들과의 다툼이 계속 시작되고 그 얘기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여기 막 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벼농사 논의 뭐 수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소출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냐면 산림철대 쪽인데 저 한국지리 배울 때 지리 선생님 얘기가 아직도 제가 한국지리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배울 때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뭐 물론 이게 되게 익숙해요. 침엽수는 우리나라의 북쪽 그리고 화력수는 남쪽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할 때뭐 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다 베서 그래.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서 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기록이나 아니면 실제 분포도를 다 따져 보면 화력수들은 원래 우리나라의 원시림들은 다 화력수 원래 이게 시간이 뭐야 역사가 오래된 숲들은 다 화력수 위주의 숲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러니까 막 오래된 나무들을 어디다가 쓰냐면, 궁궐을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기둥 세우는 데 쓰고, 그다음에 조금 덜 자란 나무들, 조금 작은 나무들은 석가래 같은 걸 대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자재였죠. 그렇게 건축자재를 쓰는데, 그때 이제 큰 나무들은 다 베버리니까, 그럼 그 자리에는 어떤 나무들이 자라냐면 사람들의 손 이렇게 발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역은
활엽수들이 자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엽수들이 훨씬 더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나무가 마치 소나무처럼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소나무가 대부분의 곳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 우리나라는 소나무 이렇게 생각하게 된게 사실은 15세기, 16세기 이후부터 막 시작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돼서. 그전까지의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대부분 느티나무나 뭐 그런 활엽수들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배도 많이 지어야 되니까요. 배도 건조해야 되고 하니까 목재가 굉장한 수요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고려 시대에 이거 검증하는 과정이 이런 식이에요. 고려 시대에 지어졌거나 삼국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들의 나무 재질. 기둥에 들어간 나무 재질과 조선 시대에 들어갔던 나무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조선 시대는 소나무 쪽에 이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그 전에는 느티나무 쪽에 참나무나 느티나무 쪽에 재질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전부 다 인간들이 들어가서 그쪽의 자연을 다 잡아다 쓰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도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다시 한번 인간들의 집을 짓는 재료들도 다시 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되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은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네, 민물 생선도 그렇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민물 생선을 먹게 되는 계기 같은 걸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이제 물을 막아가지고 논동사 짓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걸 막기 시작하면서 저수지 같은 게 생겨나고 거기서 민물고기가 나타나면서 그 민물고기가 상에 등장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가 은어래요. 저는 이제 은어라는 게 옛날에 저 섬진강에서 아니 그 수박향이 나는. 은어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었냐면 되게 어릴 때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서 참깨매운탕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 아시체도 섬진강 가서 참깨매운탕이랑 그 은어회랑 먹어야 돼요, 그거. 예. 은어 얘기를 벚꽃불 그거 큰그 굴이랑. 언제 예. 그 얘기를 들었냐면 봄에 그 가야 은어 돼요, 얘기를 그냥. 들었냐면 왜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신 가면서 아, 도루묵? 도루묵 얘기로 도루묵. 들었었거든요. 원래 예. 은어였는데 원래 묵, 묵이었는데 네. 이름을 은어로 바꿨다고 했다가 다시 먹으니까. 돌아와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그래, 에이 도루묵이라 그래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고 얘기를 저 하도 이게 너무 맞아요.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 얘기를 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은어가 저기 낙동강 쪽에 엄청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강 하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고 섬진강. 이렇게 손으로 막 잡고 그랬대요. 그렇죠. 애들한테 야 은어 너무 많이 잡지 마라 임금님한테 진상할 거니까 막 이러면서 은어의 그런 정도로 애들도 다 들어가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은어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낙동강 쪽은 잘 모르겠고 예전에 이제 어머니 고향이 울진이라서 울진 쪽에 갔을 때 거기 앞에도 은어들이 꽤 많이 올라온대요. 여기 이쪽이 되게 많이 산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어 삼촌이 은어 잡아줬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원래 민물생선 안 먹어요. 비려서 안 먹는데 물을 안 비려요. 안 먹어봤어. 비싸요. 그러니까 민물생선 자체가 약간 저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잘안 먹는데 어쨌든 바다 생선이 더 비리지. 생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갑자기 또회 먹고 싶네. 요즘 제가 회를 못 먹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다른 것에다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어요. 호랑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농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농농사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까지 쭉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은어는 마무리 지어주셔야죠. 쭉 설명을 요즘에 하면서 은어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하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은어가 네. 왜 없어졌느냐 이런 얘기는 하진 않고 뭐 오염되니까 오염되니까 그렇죠.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은어잡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은어가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은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물이 생겨나면서 그 어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빙고들이 생겨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변화 혹은 어떤 건물의 변화들이 우리 생태계 변화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식으로 개인들의 어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개인 빙고들이 만들어졌겠죠. 그 전에야 뭐 왕들이 먹을 얼음만 만들어 놨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미시생태 넘어갈 때 전염병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 소 얘기 있잖아요. 여기 소에 우력 대폭발한 다음에 소 옆에다가 폭발 또 폭발 이렇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언제더라? 인조 때?
인조 땐가의 우역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울증으로 얘기하면 구제역 정도 되려나? 그렇죠. 예. 우역 때문에 소가 진짜 거의 우리나라 땅에 사라질 정도로 소들이 싹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조가 좀 찌리하니까, 그러면서 예, 사람이. 인조가 당시 몽골에다가 부탁해서 소 160마리를 또 들여왔대요. 그걸 또 다시 또잘 그걸 또 키웠구나. 잘 키워가지고 200 몇만 마리, 몇년안 지나서 그 전에 있었던 정도의 숫자까지 불려나가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안 걸렸다고 굉장한 얘기하더라고요. 축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가 우리나라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가 이렇게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소보다는 말이 이렇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에서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는 개체수 관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3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체수 관리를 하면서 말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일도 시키고 또 전쟁에서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비효율적이에요. 임진왜란 때그 말을 키우던 국가 목장들이 전부 파괴됐대요. 그러면서 말이 그때부터 이제 개인의 목장에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에 있었던 사람의 말 목장에서 만 마리인가? 를 키웠는데 그게 전국의 말들의 절반 정도의 숫자였다고. 그러면서 말은 그 이후로 개체 수가 줄어서 1985년 정도에는 뭐한 7천 마리 정도 남았다가 요새 이제 다시 경마랑 이런 것 때문에 개체 수가 늘어나서 만 마리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는 그냥 그 이후로 개체 수가 쭉 늘어서 폭발한 거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말보단 소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소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이 읽었던 그왜 누구지 제너 종두법. 종두법. 그거 막 위인전 읽으면서 그래 뭐 이런 거 있고 지서금 뭐 선생. 무슨 인두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런 것도 있었지.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설명되는 게 홍역이랑 이제 천연두가 그 소를 타고 온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소를 집에다가 하나 두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소 하나 있으면 소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의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 소를 집에다 들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천연두랑 홍역이 쫙 번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집 구조가 초가집에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집 맞은편 그 건너방 붙어 있는 쪽에 외양간을 두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물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화식을 시켜주고 그런 어떤 그런 거예요. 식구였어요, 식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강원도였나? 강원도에 그런 집, 북한식 집을 지어놓은 마을이 있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우리 옛날에 무슨 국어 지문 같은 데서 나오는데 뭐 무슨 북한의 가옥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안에 외양간도 있고 부엌도 있고 뭐 방도 소가 있고. 소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기로 모든 걸다 데우는 식의 그런 집들의 구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선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집이 추우니까. 같이 사니까. 근데 요런 병들이 이제 쭉 퍼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 노동을 소가 할수 있는 노동이 너무 많아요. 소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역 때문에 싹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기록들을 쭉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어깨에 막 빨간 예. 자국이 가실 자국이 줄을 가실 모르고 줄을 모르고 자기가 쟁기를 자기가 끌어야 돼. 쟁기를 끌어내니까 이렇게 메고 쟁기 막 끌고 가는 안 거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래 주나 저래 주나 죽는 거 그러니까 맞아. 마찬가지인데 소가 진짜로. 있으면 아 내가 일이라도 덜 편하고 그리고 혹시 알아? 전염병 비켜갈지? 그러면 그러니까 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도 이 천연두 같은 건 하도 많이 퍼지니까 심지어 어차피 뭐 그거야. 여기서 뭐라 어떻게 그러냐면 하겠어? 천연두로 죽은 거는 새지도 않았다는 거야. 하도 많이 죽어갖고. 그래서 이제 홍역이랑 천연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소가 번성하게 되는 것과 우리의 생활 자체는 되게 편리해지지만 그것에서부터 또 오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염병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질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땅을 이렇게 개간했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개간해서 논농사가 시작되면서 이질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논농사를 시작하면서 물을 막으니까 이쪽에 각 마을에서 나오는 오염물들이 그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났던 균들 때문에 이질이 번지기 시작하고 그 이질 때문에 사실
조선시대의 이질은 굉장히 많이 번졌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그 이질에 걸리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도 같이 번지고, 이런 식으로 노농사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병들이라고 보여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질로 인해서, 자기, 궁중 안에서도 막 이질이 번, 왕도 막, 나 이질에 걸려서 정부를 담당한, 지금 막 하지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그랬구나. 나가고. 아, 이거 흔한 병이에요. 제가 천연도 알았잖아요. 어? 예, 네, 제 천연도 아는 거죠. 이 코에 요거 자국 있잖아요. 이게 마마 자국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알았어요, 내가. 옛날 분이시네, 아니, 그래도. 아니, 멀지 않아. 아니, 우리 멀지 않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손으로 묶어놨어요. 긁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얼굴 상한다고. 아, 우리 엄마가 이제까지 나한테 한것 중에서, 우리 어머님이 해준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나이 천연두 알았을 때, 손 묶어준 거. 나안 그래도 예. 네. 여기 그거 제일 아니 잘해주신 거. 여기 보면서 또 고향이 평택? 예. 네. 평택 홍역도 얘기 알았어요, 평택 얘기 홍역도. 나와 평택 얘기 홍역도 알았어요, 홍역도. 어? 여기에 보리차 먹으면서 그 나왔지. 농지개간 얘기하면서 평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택 들판 있잖아요. 소사벌이라고 하죠. 평택 들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행자들이 이제 갈대와 억새숲을 지나 관촉사에 숨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넓디 넓은 평택의 들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촉산 논산에 있는 아니,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예요. 현종 12년에, 그러니까 고려시대죠. 그때 세워진 봉선, 홍경사, 갈기비에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처음 이 땅에는 전혀 객주집이 없어서 사람의 땅이라고는 볼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갈대가 우거진 늪이 있어서 강도가 상당히 많았다. 이 때문에 비록 갈림길로서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실은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태평성대 이곳을 그대로 둘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없는 평택의 들판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그 사이에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평택? 이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나 진짜 맹수. 나 맹수야, 맹수. 어? 맹수. 아, 좋아요, 진짜. 아, 지금은 고덕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갈 때마다 그냥, 아이고, 이놈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에? 한국 특산품이야, 한국 특산품. 약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지명들을 얘기해 주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여기서 제가 물론 저는 본관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아버지는 막 너는 뭐 어디 몇 세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본관이 나오는 거야. 여기 그 전이 저 전이라고 충남에 있어요. 전이라는 아, 곳인데 전이 예. 있으시구나. 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 그 노농사 얘기하면서 어떤 촌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하면서 뭐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다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조선 아니 고려의 개국공신인 이도 전의시에서 뭐 시조인 이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잘 알려진 얘기야? 아무도 모를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길래 이게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하는 걸까? 자기 시각에서는 잘 그러니까 아는, 자기가 자기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할 땐다 아는 다 아는 거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표도 되게 많이 보여주고 변화하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놓은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아, 이양법까지만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농업기술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여러 가지 생태적 변화가 컸을 텐데. 농업 기술 자체,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관계도를 그려내는 책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양법이 만들어지면은 모내기 할때 물이 없으면 농사가, 한해 농사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게 모내기라는 게 직파라고 하는 거는 벼를 그냥 바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판에다가 벼를 심어서 옮겨 심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옮겨 심을 때 논에 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 옮겨 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한해 농사를 망쳐요. 대신 이양법을 실시했을 때에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어떠한 생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농사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저수지라든가 보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저수지 문화는 사실상 이양법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런 어떠한 문화, 그런 어떠한 것들까지만 이게 이야기가 됐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거기까지는 드네요. 건드리질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굳이 이걸 이렇게 좀 체크해놨네. 에? 어떤 거? 평택의 제가 들판에는 맹수들이. 체크해놨다니까 왜 그랬지, 여기? 아이, 뭐, 그러고 나서 그럴 수 이제 있죠. 미생물들에 관한 얘기들 몇 가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룩이 발생해 누룩으로 인해서 술을 담그는 문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장을 담그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약간 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장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왜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막 부종이 생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 보통은 쌀을 뭐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야 그 부종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죠. 된장. 장을 따로 맞아요. 담근 것들을 줬대요. 그걸 구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쌀만 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정보들을, 정말 이거 한가 하나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역사가 있는데, 재밌다니까. 너무 얘기가 너무 많아. 의외로 역사가 많아서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다 이렇게 보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료들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막 이규보 얘기도 나오고, 뭐 허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식의 사료들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인간들,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찾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추장 부분 펴셨는데, 약간 저 신기했던 게, 그 영조가 되게 아파 누웠던 적이 있었나 봐요. 영조가 아파 누우면서 영조를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세자가, 그러니까 사도세자죠. 사도세자가 고추장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17세기에 처음으로 고추장이 그때 등장했던 모양이에요. 고추장을 어디서 구해서 영조한테 줬던, 영조가 그걸 막 먹으면서 식욕이 다시 되살아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고추장만 없었더라면 사도세자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 나 참. 그러니까 그왜 줘가지고 맨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굳이 왜 고추장 그거 열심히 찾아줘가지고, 그 영조가 딱 살아나자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니까, 당시에 억눌려 있던 신하들이 영조한테 그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꼬질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고추장이 잘못했네 역사를 또 그런 식으로 보면은 되게 재미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런 얘기들을 좀 분위기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지 뭐 드라마. 그러니까 사실 잘 알지 못해서 역사가 재미없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 약간 미시사, 그러니까 약간 큰 역사로 보면은 조금 재미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것들로 들어가서 각각의 관계들을 따져나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 한국사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안 읽어봤는데, 요거를 읽으면서, 아, 한국사나 혹은 역사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즐거운 책입니다. 이거는 저는 한저뭐 계속 그 정도의 나이대 애들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의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뭘 갖고 읽을 수 있냐면은 요 내용 목차 속에서 이질 홍역이라는 거 갖다 놓고 한번 읽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쪽 하겠다는 애들은 당연히 그렇죠. 이 부분 읽어야 되고, 지리 했던 애들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쓸모가 이 자체가 주는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책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책이에요. 왜냐면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흔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국산 책 중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갖고선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컨텐츠 자체를 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꽂아놓고 굳이 뭐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파트를 보면서 해당 파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거나 수행평가할 때뭐 예, 쓴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디자인도 좋아요. 이게 저는 이런 글자체 좋아해요. 네. 이런 글자체 다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겠지?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한권 이렇게 사다가 집에 놔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 역사 출판사에서 나온 조선의 생태 환경사죠. 예. 네, 김동진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요? 예. 궁금하시면 사보십시오, 청취자분들. 좋은 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